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 날에 연구소에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물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연구물이나 논문 후반부에 잔뜩 쓸데없는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양을 부풀이는 그런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직인을 찍은 6월 28일 대법원 검정조서를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연구소에 근무하던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1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꼬박 지속된 검정기일에 관한 조서가 56쪽입니다. 그런데 그 56쪽이지만 그 가운데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9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검정 목적과 대상물 등 참관인 등 요식제인 그런 일종의 서론, 프로로그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검정 결과는 3쪽, 아주 많이 잡아도 4쪽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날 과연 검증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 결과라는 항목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3쪽, 아주 많이 해봐야 4쪽에 불과합니다. 8페이지 중반부터 10페이지의 3분의 2 정도가 검증 결과 전부입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달랑 3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56페이지 정도 되니까 뭔가 근사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이것을 분석작업을 들어가면서 제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급으로 활동하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대법원 검정을 실시하고 채 3쪽도 안 되는 분량의 검정 결과를 닮았다. 에라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 밥값 좀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검정조서를 가지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검정조서에 우리가 아는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다 빠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검정 내용을 담은 것은 3쪽이 채 안 되는 검정 결과를 보고 지나치게 불성실한 검정조서다 이렇게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참관인들의 여러 의견을 충실히 담아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조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든 성실하게 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이런 사안이 있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이렇게 주장했고 피고 측은 이렇게 주장했고 그 장소에 참관한 참관인들이 이렇게 주장했고 참관인 가운데서 인쇄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형식은 내용을 규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실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재검표 과정에서 논쟁이 됐든 논란이 됐든 내용을 싣지 않고 첫 번째는 지나치게 짧다는 거죠. 두 번째는 쟁점 상황은 모두 다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우회적이거나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곳곳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특별히 피고 측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나 문장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재현 대법원의 검정조서가 겉모양은 56쪽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정 결과를 담은 부분은 3쪽에 불과한 그렇게 짧은 이유가 뭐냐예요. 왜 짧게 쓰느냐 이야기죠. 벌써 6월 28일로부터 7월 28일 8월 달이니까 한 달 이상 동안 그렇게 뭉개면서 왜 이렇게 짧고 도대체 무슨 일이 났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그렇게 대법원 검정조서가 나왔냐 이야기. 글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글을 더하면 더할수록 불법 부정선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기일이나 검증기일이나 현장 검증기일에서 모두에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런 소위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천문학적인 증거들이 매일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그런 의혹과 의심과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그런 제시되는 증거물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는 일체 해명 자료를 내지 않고 일체 설명을 하지 않는 무시하는 전략을 나가는 것도 일단 말을 하게 되면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곤혹스러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날 게 없는 것이죠. 은폐를 계속 했으니까 이걸 숨기고 이게 드러나면 또 저걸 숨기고 저게 드러나면 저걸 숨기고 이렇게 계속 숨겨왔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런 부정이라든지 불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침묵을 지키면 선거 무효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법관들은 검정조서를 가능하게 짧게 쓰고 쟁점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면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당시에 핵심 점검으로 해당하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검정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재검표가 끝나고 7월 8일 날 재판부의 증거 제출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원본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엑셀 파일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파일 형태 PDF 파일 형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7월 28일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본이고 명백한 변조본이고 명백한 조작본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간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재판을 어떻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것도 핵심 증거물을 조작된 걸 나타낼 수 있냐. 그런데 이번 조재현 대법원의 검정조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시사하는 시금석 같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검정조서에 드러난 조재현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관이 갖고 있는 본심을 6월 28일 검정기일에서 큰 사건 가운데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고심 끝에 법정에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삭제되었다는 그런 법정 진술입니다. 이 같은 진술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검정기일의 진행이 불가능한 원고 측의 변호인들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그들끼리 수기, 웅성웅성 수기를 한 이후에 드러낸 내용이 바로 선관위 측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이 폭탄 발언을 발언한 장본인이 바로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이 건을 분명히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 뭐 배춧잎 이미지, 일장기 이미지, 인쇄된 그냥 투표지며 12만 장 이런 걸 다 제치더라도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당장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한 건만으로도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판결을 내려야 될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자가 공명정대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설령 원고 측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꼭 필요한 주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서에 남기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본론이 10쪽도 채 안 되는 검정조서를 샅샅이 살펴보더라도 어디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6월 28일 검정기일 현장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고 삭제했다는 주장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28일 검정기일에 대한 대부분의 검정조서가 대단히 편파적이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작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의 삭제에 대한 부분을 원고 측의 변호인이 분명히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스스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동안도 해오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고 소송 대리인의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이 조서 3쪽에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프로그램을 통한 2020년도 4월 15일자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검증 절차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의 전량 비교 및 조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6월 28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그 다음 여기서 석동현 변호사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전자통합인 선거인 명부에 부하고 3자를 대조해야 이 사건이 제대로 판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그래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대법관들이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범행 은폐에
협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법원 검정조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에 명하는 대로 대법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를 강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오면 대법관들이 가졌던 편향적인 태도는 반드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등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